첫 번째는 시멘트입니다. 네. 과연 이 시기에 왜 시멘트를 봐야 되지라고 저도 맨 처음에 생각했거든요. 근데 네. 너무 사실 또 얽혀 있는 게 많더라고요. 의외로 또 생각해 맞습니다. 보면 네. 네. 여러분들 산업의 쌀은 여러분들 IT의 쌀은 반도체입니다. 그리고 산업의 쌀, 건설의 쌀은 또 시멘트입니다. 또 시멘트 업종이라 그러면 우리가 지금 현재 금리 인하를 통해 가지고 앞으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쪽에 지금 현재 선반영 나고 있죠. 건설입니다. 자, 우리나라는 특히나 부동산을 좋아합니다. 인플레이션 해치 방법으로 부동산을 많이 선택하시는데요. 내년 부동산 경기를 어느 정도 가름할 수 있는 건설사들의 연일 상승 패턴 그리고 6개월 선행에서도 지금 현재 이 패턴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 뒤따라가는 것은 당연히 시멘트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시멘트 같은 경우에는 저 PBR뿐만 아니라 대한골에 또 엮여 있다 보니까 시멘트가 이제는 과거에 그냥 저 성장주가 아니라 가치주였다가 이제 성장주로 이 좀 이 변화하는 모습이 아닌가라는 또 생각이 듭니다. 패턴을 보고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전문 먼저 보셔야 되는 것은 저희 이 이데일리 스피인 전강판을 보시게 되면 여러분들이 어렵게 여러분들이 매매하시고 종목 찾을 필요 없으십니다. 상당히 지금 현재 지금 상위 종목도 우리나라 현재 시간 제일 강한 쪽대 섹터가 나오는데요. 요 3등 시멘트를 누르게 되면 첫 번째 한일 시멘트입니다. 한일 시멘트의 차트를 좀 짧게 길게 이렇게 보시게 되면 추세가 지금 곧바르게 견고하게 살아있습니다. 여러분들 IT하고 좀 틀리죠? 자, 견고하게 살아있고요. 특히나 양음향 패턴이 나왔고 특히 한일시멘트 같은 경우에는 저 PBR입니다. PBR 0.66. 자, 가치주라고 볼 수 있죠. 기업 밸류 프로그램의 수혜 기대감도 있고요. 특히나 내년에 금리 인하를 통한 시멘트 판매 이익, 영업 이익 모멘텀까지 얻고 있습니다. 국내 몰탈 시장의 부동의 1위라고 볼 수 있는 한일시멘트가 지금 현재 추세 우상향의 장기 이평선을 타려고 하는 모습입니다. 양은향 패턴이니까 꼭 관심을 가져보자라는 의견 드리고 싶고요. 자, 두 번째 관련 주문은 아세아 시멘트입니다. 아세아 시멘트도 이렇게 길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추세 보십시오. 다른 종목 좀 틀리죠? 추세 우상향에 견고하게 우상향이 지금 나고 있습니다. 상승 초입이라고 좀 볼 수 있겠죠? 자, 아세아 시멘트 같은 경우에도 저 PBR, 향후 금리 인하의 수혜라고 좀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아세아 그룹의 계열사의 중견 시멘트 제조업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자, 시멘트 관련주 말씀을 해주셨고요. 이제 두 번째 섹터, 이게 더 궁금해서 네, 빨리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바이오입니다. 오늘 제가 잠시 언급해드렸지만 유한 양행이 드디어 가나? 이런 생각을 오늘 사실 들었거든요. 네, 맞습니다. 랭라자의 네. FJ 승인, 그 이슈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그 다음 후보물질도 있는데 오늘 어제도 52주 신고가 찍었습니다. 그리고 알테오젠도 지금 급등하고 있고 네, 이 두 종목 좀 봐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나 꼭 봐야죠. 꼭 봐야 네. 되고 해석도 잘해야 됩니다. 네. 개념에 대해서 해석을 잘 해야지 현재 바이오에 투자를 할 수 있다, 못한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좀 이야기 어느 정도 개념이 설 것 같습니다. 과거에는요, FDA 승인뿐만 아니라 여러 이 임상이 여러 가지 임상을 통해 가지고 1상, 2상 뭐 여러 가지 임상 시기에 긍정적인 지표라든지 뭐 긍정이 나오게 되면 세로봉입니다. 기대감으로 들어간 물량이 이제는 기대감이 끝났고 모멘텀의 부재를 통해 가지고 이제는 뭐 실망 매물이 좀 나오는 경우가 있었는데 유한 양행의 오늘의 이 상승은요 분위기를 완전히 바꿨습니다. 시장에 관련돼 있어 가지고 이제 앞으로 FDA 승인뿐만 아니라 임상의 결과를 앞두고 있는 대표적인 회사 알테오젠이라든지 아니면 뭐 HLB뿐만 아니라 여러 종목들이 있는데 그 기대감으로 올랐지만은 추가적인 밸류레이션까지 앞으로 추가적인 모멘텀이라는 판단하에 기관과 외국인은 오늘 쌍끌이 매수가 들어옵니다. 자, 그러다 보니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지금 현재 시가총액 상위의 바이오 종목들이 오늘 수급이 들어오는데 대표적으로 오늘 유한양행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한양행이 무엇보다도 폐암치료제 랭라자의 궁향 항암치료제 항암제 최초의 미국 FDA 승인을 통해 가지고 갭상승의 음봉 이후에 어제 단봉 오늘 양봉의 전고점이라고 볼 수 있는 바디의 10만 원을 오늘 넘어섰고 그로 인한 기관과 외국인 쌍끌이 매수가 들어온
된다는 것은 앞으로 앞두고 있는 이 알테오젠이라든지 아니면 HLB까지도 지금 현재 그러면 알테오젠도 조만간 이제 다음 달이죠. 임상 상승이라든지 아니면 HLB 같은 경우에도 임상 통과한 후에도 추가적인 오를 수 있겠네. 우리나라의 고질적인 세럼병을 오늘 고치고 있는다라고 좀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 오늘 무엇보다도 유한양행이 이런 이 샘플, 자, 유한양행이 상승을 통해 가지고 우리나라의 전반적인 바이오 회사들의 체질적 변화가 이제 전체적인 구조적 변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여러분 당연히 이제 두 번째로 봐야 되는 건 알테오젠입니다. 알테오젠이 지금 현재 시가총액 16조 2천억입니다. 조금 전에 잠깐 봤지만은 이 HLB 자, 에코프로 BM이 자 17조 16조 8천억인데 자, 격차가 다음 주에 줄어들고 만약에 1등으로 올라간다면 시장의 분위기가 완전히 반전이 될 것 같습니다. 알테오젠이 오늘 무엇보다 어제의 밑에 꼬리 그리고 오늘 21선, 60일선, 21선, 5일선 개파락의 양봉의 골드 크로스가 나오는 자리니까 여러분들 알테오젠은 매수의 관점으로 보고 유한양행은 유한 샘플의 관점으로 보자라는 의견 드리고 싶습니다. 네, 정말 유한양행 같은 경우에는 너무나 궁금했던 게 재료 소멸로 끝날 것인가 추가 상승할 것인가 그랬는데 오늘 확실히 기틀을 마련해 준 게 네. 11만 원 선은 좀 두꺼워 보이는데 그래도 10만 원 선은 현재 지키고 있어서 네 맞습니다. 좀 기대감을 갖게 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기대감이 지금 만끝 네. 주말 동안에 많은 이야기가 오고 갈 것 같습니다. 앞으로요. 네, 네 맞습니다. 그거 좀 주목해서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네. 자, 마지막 섹터는 이제 CDMO입니다. 뭐 네. 대표적으로 뭐 셀트리오나 삼성바이오록스, 바이오직스 생각나실 것 같고요. 현재는 장기 테마 쪽에서 5등까지 내려와 있긴 했습니다만 네. 그래도 추세는 여전히 긍정적이라고 할 수 있겠죠. 네, 맞습니다. 네. 여러분들 지금 전체적인 종목도 수가 좀 많고 네. 좀 이렇게 이 비율이 좀 많다 보니까 5등까지 내려갈 뿐이지 여러분들 네. 지금 뭐 IT 쪽하고 다른 섹터들의 테마 이 업종하고 지금 바이오 쪽, 제약 바이오 쪽의 지금 종목들을 나열해서 보면 이렇게 경고할 수가 없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로 셀트리온입니다. 언제 셀트리온이 이렇게 견고하게 개파락의 양봉에 5일선을 타고 간 적이 있을까라는 생각 들 만큼의 감탄의 차트가 지금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 말 그대로 지금 현재 추세가 만들어지고 있고 상승 초입의 이 히트를 지금 현재 시장 분위기로 만들어지고 있다라고 좀 볼 수 있습니다. 자, 올해 사상 첫 3조 원의 매출을 앞두고 있고 특히나 CDMO 쪽 같은 경우는 내년까지의 이 지금 미국의 생물보안법뿐만 아니라 시장의 분위기가 이제 바이오 시밀러 쪽 약가 인하 정책으로 지금 글로벌 증시 전체적으로 반영되고 있는 상황에서 셀트리온이 안 간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소리다. 그래서 현재 자리는 여러분들이 이제는 이 가격대가 좀 볼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만큼 견고한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당연히 봐야 되는 것은 삼성 바이오로직스입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를 볼 때마다 여러분들 또 같이 봐야 되는 게 있습니다. 삼성전자와 삼성바이오로직스 차트를 비교해 보십시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정배열, 5일선 정배열, 다른 IT, 여러분들 이 올해 상반기에 우리나라를 이끌었었던 대형주, 지수 대형주 종목들을 보시면 역배열입니다. 정배열과 역배열의 차이는 추세 우상향과 추세 우하향, 대기 매수가 있다, 저항 매물이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IT를 조금 비중을 줄이시고요. 삼성바이오로직스와 셀트리온의 비중을 조금 더 실어야 할 시기가 도래되었습니다. 역시 이런 거는 대장주를, 그러니까 주도주를 잡고 가는 게 유리한가 네. 이런 생각을 들으면서 해봤습니다. 어쨌든 실적이 잘 나오고 미중 갈등의 반사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수혜주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런 부분으로 포인트를 맞추시는 것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희 마켓나우스 3부는 이데일리 스핀을 활용해서 전략을 세워드리는데 이데일리 스핀에는 그 주식 정보가 굉장히 다양하게 들어있습니다. 보는 법만 아시면 스스로도 투자 감각을 키우실 수 있는데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시다면 이데일리 TV 홈페이지를 통해서 접속이 가능하시니까 그 부분은 참고하라고 말씀드릴게요. 자, 본 프로그램은 투자 판단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드리고 있습니다. 다만 투자 결정에 대한 책임은 시청자 여러분의 몫이라는 거 다시 한번 강조해드립니다.